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최근 탈북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라면집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이 라면집이 인기 만점인 특별한 이유와 성공적인 창업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북한의 명소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앞치마를 동여매고 모자를 고쳐 쓰는 이 사람. 누구보다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손님 맞이를 준비합니다. 그의 노력으로 탄생한 따뜻한 라면 한 그릇. 제 이야기를 담은 라면 드셔보세요. 서울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지만 가게 안은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분주합니다. 이 가게의 메뉴는 일본식 라면. 튀기지 않은 생면에 사골을 푹 우린 육수를 부어 일본식으로 감칠맛을 낸 이 라면은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이 라면집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탈북민들의 창업을 돕는 백사장 프로젝트의 1호점 점포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교육 하나하나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3개월째 교육을 받았는데요. 교육 기간 동안 또 긴 시간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 CS 교육, 요리 교육, 뭐 창업에 대한 교육 뭐 다 가르쳐 주거든요. 부분별 나눠서. 근데 사실은 저도 학교를 졸업했지만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짧은 기간에 4년 동안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난달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드디어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호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2호, 3호가 계속 잘 되고 여러분들 후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더 100명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성공해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호점의 사장님이 된 이성진 씨는 남다른 소회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제가 지금 15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잠을 지금 6일째 한 3시간씩 잤어요. 근데 잠을 안 자도 일단 행복해요, 다음날이. 왜냐면은 재료 준비하면 손님이 오고 또 해줄 수 있고 또 그만한 저희 또 보상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1호인 것만큼 정말 잘하겠습니다. 북한인 탈주민들의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셜 프랜차이즈고요. 백사장 프로젝트라 하면 100명의 사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북한인 탈주민 자립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거는 정착하는 문제는 꼭 그들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전체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들이 잘 자립하는 것이 이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백사장 프로젝트는 탈북민들의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리 교육과 경영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실전에서의 경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육생들은 창업 전 실제 운영 중인 가게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서비스 교육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외식업으로 사실 성공한다고 하는 게 지금은 쉽지가 않죠. 매장은 냈을지라도 창업을 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실패 확률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뭐 100개의 매장을 만든다든지 100명의 자립할 수 있게끔 사장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에서부터 이제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사장님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백사장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비결, 바로 풍부한 실전 경험입니다. 자신감만으로 창업을 했다가 혹독한 현실의 벽 앞에 실패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익숙하지 않은데 만든 방법은 보니까 되게 알려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빨리 잘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손님과 만나는 실전 경험을 통해 상황 대응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와 전산 시스템에 취약한 탈북민의 특성상 현장 경험은 가게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서비스 부분인데요. 제가 원래 안에 주방에 요리만 썼는데 손님들 응대를 잘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 교육 받고 난 다음부터는 교육 받은 내용대로 해보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용이 됐어요. 두 번째 비결. 함께 창업 교육을 받았던 탈북민 멘토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진 씨는 같은 탈북민으로서 교육생들의 궁금증 해소해주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탈북자들 진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곳에 창업에 뛰어들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사장님과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기 때는 그 뭐 보여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불안해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 12월 해서 1호, 2호 매장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기 교육 받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이세요.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2호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백사장 프로젝트는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100호점까지 창업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정말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아무리 뭐 몇 년씩 살았다 해도 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말투에서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교정해주고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배우는 교육이었습니다. 백사장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비단 탈북민의 성공을 돕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도전의식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백사장 프로젝트가 계속 발전해 더 많은 탈북민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통일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북한 아이들이랑 놀고 싶어요. 금강산에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에 그 남남 분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미녀와 꼭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음식과 특산물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응답과 북한 주민들과 친구 되기, 그리고 북한을 여행하고 싶다는 대답이 있었는데요. 삼천리 금수강산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은 언제쯤 올까요? 북녘당,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곳을 통일의 뿌리에서 다녀왔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삼천리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남한의 제주도 남쪽 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사실 이 삼천리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삼천리 금수강산을 자유롭게 다니길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통일만 된다면 누구나 자유로운 왕래는 물론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몇 년 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 후 가장 가보고 싶은 북한 명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백사장 가고 싶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백두산이 통일 후 꼭 가보고 싶은 관광 명소 3위로 선정됐습니다. 백두산은 함경도와 중국 동북지방 국경에 걸쳐 있는 산인데요. 높이는 2,744m, 총면적은 약 8,0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전라북도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백두산은 단군 신화의 발원지로서 매우 신성시되오던 민족의 영산인데요. 백두산 천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중국에서 오르는 백두산이 아니라 당당히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을 오를 그날을 꿈꿔봅니다. 통일 후 가보고 싶은 명소 2위는 북한의 수도 평양입니다. 북한의 제1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평양. 평양이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2000년대부터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TV에 비친 평양의 모습은 마치 한강을 연상시키듯 깨끗하게 정비된 대동강변과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김일성 광장 등으로 대표됩니다. 금강산 가고 싶어요. 대망의 1위는 속초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금강산. 예로부터 아름답기로 이름난 금강산은 사시사철 그 풍광이 남달라 각 계절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산이 새싹과 꽃으로 뒤덮이는 봄에는 금강으로, 여름에는 신선이 논이는 산과 닮았다 하여 봉내산으로 불려왔습니다. 가을에는 금강의 12,000봉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다 하여 풍악산. 겨울에는 바위들이 앙상한 뼈처럼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하여 개골산으로 불려왔습니다. 금강산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통일 후 꼭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 1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개성역사지구와 비무장지대, 개마고원 등이 통일 후 꼭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로 꼽혔습니다. 꿈에도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북녘. 그 땅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마음 놓고 둘러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